근데 언니도 물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아, 정말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물이랑은 거의 관련이 관계없는데, 없어? 근데 물이라는 거는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통 물이라고 하면 술인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씨,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이라는 게꼭 나쁜 것만 아니거든. 물가 근처, 뭐, 바다 쪽, 뭐, 그런 것도 물하고 관련된 일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관련이 되어져서 들어와. 물이 정말 관련이 되어서 들어와. 관련돼서 들어오고, 종이 그럴 수도 있고, 판매하는 물품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해양 쪽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물을 파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과 관련된 무언가와 거래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뭐예요? 그 저희 회사가 그 바다 쪽에 위치해 있긴 하는데, 물 쪽에 있네. 근데 저는 저희 본사라서 그쪽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걔도 지금은 그게 본사 본사라면서. 그게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 본사가 거기 있다, 이 말이잖아. 그거 맞잖아. 그거 맞는 거야. 정확하게 본 거야. 물 쪽과 관련된 쪽 직종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쪽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맞는 거야.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나는 시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를 부리던 분들이 제일 처음부터 느껴졌고, 옛날 어른들 막 배부린다 그러면 있는 집이다. 맞죠? 좋은 거네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그 아버지나 이런 분한테 잘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막 할아버지 때 이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더 위로인 것 같아. 위로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없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거든. 강하게 들어오고. 본인은 그런 영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어쨌든 그 회사가 그 물가하고 관련된 거기 맞아요. 있으면은 맞는 거지, 나랑. 나쁜 건 아닌 거지. 근데 이직 생각하네, 본인이. 근데 이직 생각을 하고 있네. 맞음 맞다 아니면 빨리 대답해라. 이직 생각, 회사를 좀 빨리 관두고 어떤 공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를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었어요. 내가 여지껏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은 좀 산뜻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이런 거가 재밌는데,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익숙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익숙해지니까 사실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다른 거를 찾고 싶거든.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는 않아. 계속 새로운 것만 찾을래. 여보세요, 아가씨. 계속 새로운 것만 찾을래요. 그렇게 가면서 내가 승진도 하고, 어느 정도 진짜 자리에 앉고, 내가 밑에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에 가고 있구만, 지금. 가고 있구만. 있다고 하구만. 가구만. 이제 빼보잖아, 지금. 옮기면 안 돼. 옮기면 안 되고. 공부야? 우리가 공부는 평생 공부다. 평생 하는 게 공부고. 뭔가 욕심이 많아요. 맞아요. 본인이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다 보니까는 내가 우물 안에 있는 깨구리 같고, 뭐, 근데도 조금 튀 나가고 싶고, 막 이러단 말이야. 근데 나가봤자 거기서 그대. 나갔다가 후회하고 돌아오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고, 뭔지 알겠지? 다 끝장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있으면서 내가 할수 있는 한할수 있는 공부 있잖아. 그런 글을 하랍니다. 안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고, 공부를 조금 더 해도 될것 같아요. 학교 공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쪽으로 하는 게 여기 좋을까요? 관련된 걸 해야지. 회사랑 관련된 거. 관련된 일. 아예 그냥 뭐, 뜬금없이 다른 거는 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 머릿속으로는 내가 이거 배워가지고 저거 장사 한번 해볼까? 이거 배워갖고 이거 사업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죠? 약간 그런 생각 들기도 하죠. 안 돼, 안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네. 본인이 너무 무미건조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험도 되고 고비도 되거든. 요거 구간만 잘 넘기면은 네. 아무렇지도 않다. 돈 벌 이유도 없다, 사실은. 이유도 없다. 저가요? 싸다실이 없다. 저는 결혼이 궁금한데 제일. 늦게 가야 되거든. 왜요? 아 진짜 요즘 아가씨들 네. 자꾸 이런 거 물어봐서 나 힘들어. 나도 못 갔죠. 야, 진짜. 아유, 진짜. 두 가지를 못한다. 본인이 두 가지를 못하세요. 네, 두 가지를 못하시기 네. 때문에 일을 하느냐 연애를 하느냐. 아... 네,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연애가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일을 다 놔버릴까 이거? 아니면 연애만 해버릴까?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야. 네. 하나 한 가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또 내 마음대로 되나? 안 되거든. 근데 또 판단이 제대로 안 쓴단 말이야, 또 그럴 때는. 근데 내가 생각한 맞아요.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저지른다? 그랬다가 어떻게 돼? 낭패보지. 그죠? 남자가 지금 안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분명히 두 번, 세 번 결혼이 있어. 본인 사주가. 네. 두 번, 세 번이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금. 뭐 만나갖고. 이거 하나하나 보게. 내 말 아닌가 한번 보자. 지금 만난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해봐봐, 결혼. 이혼 안 하면 웃나?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게 좋아요? 서른 넘어야지. 서른 넘어서요? 아, 이혼하는 사주가 있어서 그런 거죠? 본인이 극을 해가지고 내가 연애는 해도 되는데 누군가 이제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지고 살게 되면 네. 무언가 운에서 치는 게 있어요. 치는 게 있어서 지금은 아무 탈 없이 둘이 살아질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둘 다 피해가 갈 거야. 둘한테 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사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아 그냥 막 살지 말자. 이제 둘이 이래 되는 거야. 사랑이 있잖아. 네. 평생 갈것 같지? 평생 갈것 같죠? 우선 안 가죠. 결혼은요, 현실이다. 진짜. 알겠지? 네. 서른 한, 네 살. 서른 네 살. 지금 만난 남자친구랑은 결혼은 아닌. 걔랑 서른 네 34살까지 만남은 해. 걔랑 34살까지 만남은 하고 아니면 한번 해봐. 헤어지는지 안 헤어지는지. 그러면 되겠네. 맞지? 내가 장난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늦게 가야 되는 사주가 있고 남자복은 크게 없으나 내가 일적으로 전공하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남자가 차지하지 남자가 에서 주지 못한 거를 일이 됐든 다른 걸로 대체를 다 시켜주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도 그래. 이거는 조금 부족하나 이거는 조금 부족하나 그 나머지는 본인이 따라오거든. 이게 뭐 일이 됐든 아... 금전이 됐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인보 네. 이해됩니까? 이해가 잘 안 돼. 이해 안 돼?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남자를 선택할래? 니는 돈을 선택할래? 아. 전 남자 선택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남자를 선택할래? 그러면 남자 네. 하나를 선택할래? 니는 돈하고, 집하고, 니 회사하고, 뭐, 니 앞으로 인생하고, 이런 거 선택할래? 다 더하기야. 그럼 뭐를 선택하면은 뭐가 좀 줄어든다, 이런 건가요? 줄어든다가 아니고, 본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부족한 거야, 그 부분이. 아, 남자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부족해, 나처럼. 아, 나처럼 네. 부족하다고. 내 유튜브 안 봤나? 남자 보고 없다고.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데 네. 이게 뒤에 나. 이런 표는 아직 젊잖아. 네. 여보세요, 아가씨. 27살 때 내가 겁나 잘 나갔다. 그래, 안 보이나? 보여요. 겁나 잘 나갔어, 27살에. 집을 잘 나갔다. 겁나 잘 나갔다. 근데 안 보이, 네. 그게 지금은 안 보인다, 당장.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가는 대로만 네. 다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데 왔을 때는 네. 분명히 안 좋은 얘기는 들어야 되니 참고하셔라. 네.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마라. 네. 알겠죠? 네. 끝!